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를 하면 궂은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전통 신앙 때문에 과거엔 이사 행렬을 이루었었는데요. 하지만 풍습이 차츰 희미해지고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신구간 풍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다리차에 실린 이삿짐이 하나둘 올라가고 집안에선 짐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주만의 특별한 이사 풍습인 신구간을 맞아 새 보금자리를 장만한 만큼 입주민의 마음은 한결 더 가볍습니다. 할망신 여행 간 틈에 이렇게 저희가 이사를 하게 돼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고요. 또 저희 남편 인테리어에서 저희 집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더 사업도 대박 나고. 지상에 내려왔던 신들이 한해 임무를 마치고 천상으로 잠시 올라간다는 신구간. 예부터 제주에서는 이 기간에 이사나 집수리를 하면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집계약과 이사가 몰렸었지만 현대사에 들어 풍습이 차츰 희미해지면서 예전과 같은 신구간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올해 신구간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까지 냉랭해지면서 더욱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 이삿짐 업체도 신구간에 많으면 하루 세 건을 작업했었지만 올해는 평균 한 건으로 줄었고 작업이 없어 쉬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좀안 좋으면서 이사를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저 예전에 비해서 이사량이 좀준것 같습니다. 가구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구간이 되면 몰려드는 주문들로 쉴 틈이 없었지만 몇해 전부터 툭수가 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신구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구매가 한 번에 이루어져서 정말 많이 바빴는데 지금은 신구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구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 풍습인 신구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 흐름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